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5월 2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대구에서 강연에 있습니다. 대구로 갑니다. 자,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강의장에서 강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도 문의를 주시고 또 저희 사무실로도 연락을 주시는데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돼요. 예,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문의하시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뭐, 문의한다고 해서 자리를 맡아주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먼저 오시는 분이 좋은 자리에 앉는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자리는 널찍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보시고 인사 나누고 또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강의 내 설명드렸고, 가입 문의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아직 중국 증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현재도 1.4%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폭이 조금 더 늘었죠. 1.44%까지 조금 늘은 그런 양상이고, 니케이가 0.6% 지금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1190원, 50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환율은 워낙 약세기조다, 그죠? 그리고 지금 속도가 상당 부분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잠깐 쉬어가는 이런 양상이에요. 어차피 방향은 워낙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강세로 돌아서기는 글로벌적인 무역 분쟁도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들 해결돼야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해결되기는 지금 분위기상 힘들다, 그죠? 지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은 워낙 약세 기조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을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환율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흔히 환율 자체가, 긍정적일 때는, 뭐랄까요. 이제,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일 때는, 수출주 위주의 시장의 포트가 형성되고 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환율이 강세일 때, 그러니까 그때는 내수주 위주로 시장이 또 흘러가죠. 그리고 소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먼저 감안하시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이니까 이런 거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수피예요. 수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코스피 0.26% 그리고 코스닥이 1.42%가 빠졌는데 마지막에 코스닥이 잡고 있던 끈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좀더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수 잠깐 볼까요? 자, 우선은 코스피가 지금 마지막에 다시 장중에 뭐 폭이 하락폭이 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지금 이 매물대가 상당 부분 지금 저항에 대한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고, 자, 요게 이제 삼각 수렴으로 이제 역삼각 수렴으로 밑으로 이제 쭉 요렇게 이제 빠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하단 자체는 뭐 요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 권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밑으로 이제 또다시 빠져버리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위치까지는 왔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은 변곡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마지막 뭐 원내이죠. 이렇게 왔다가 반등이 약하게 이렇게 무너지는데, 코스닥은 두 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못 올라요, 지금. 시장 분위기상. 오르기 상당히 힘들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렇게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못 오릅니다. 빠져 있고.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IT인데, IT가 빠지면 지수도 빠지고, IT가 오르면 지수도 오릅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T에 대한 수급은 누구다? 지금은 투신, 기관, 이쪽이에요. 자, 요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큰 틀이라고 보면,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하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잔소리일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오늘 방금 방송하다가도 이제 안신의 앵커도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이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미중 무역 분쟁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든 또 나쁘게 얘기하고, 지금 뭐 기준을 못 찾겠다 얘기하던데, 저는 그걸 듣고 난데또 한편으로는, 야, 저 매일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 저렇게 무식하나 생각도 좀 했어요. 왜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 요게 해결됐나요? Yes or No로 한번 같이 봅시다. 해결된 게 아니죠. No입니다. Yes. Yes가 되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중간에 빠졌다가 그래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악재가 없으니까. 응? 근데 지금 No잖아요. No.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 해결될 노가 답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그럼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그럼 거기에 또 yes or no가 있죠. yes 하면 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반등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겠죠.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은 답변이 어떻게 해요? no. 그럼 이거는 반등 자체는 짧고 하락은 더욱더 큰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선택지에서 yes or no, 처음에 선택지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yes가 아니잖아요. 그건 no라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하는 힘이 강할까요? 하락하는 힘이 강할까요?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힘이 강한 시장이에요. 이 시장 안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악재가 없는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면 우리가 상승할 때 장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종목군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도 주식을 하지만 시장이 나쁠 때도 주식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고. 근데 그 포지션에 대한 변경 없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똑같은 패턴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 숲을 잃지 못하고 우리가 이 나무가 왜 여기에 활엽수가 많으냐, 침엽수가 많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오늘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바로 앞에 파도가 오는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알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이 파도가 강할지 약할지는 모릅니다. 내 바로 앞에 와서 이게 내 발을 적실지 안 적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서 해일이 오고 있어요,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약속된 기간을 넘겼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노인 상황이잖아요. 우리 현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노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노 안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잠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큰 추세는 이미 하락에 대한 추세가 상당히 강한 시장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없이 뭐랄까 이제 시장 자체만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좀팍 뭐랄까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 안 하시고 왜 주식이 어렵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내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분위기를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그 상갓집 가가지고 익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막 분위기 파악 못하고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아니면 막 우리가 진짜 막 엄청 클럽에 와가지고 벙벙 뜨는데 거기서 침울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요? 아이, 저 새끼 분위기 팍 뭐하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시장인 부분 안에서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재료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환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오늘도 오후장이 왜 빠졌습니까? 중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화장품주가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가 노출됐다. 자, 화장품주를 일전에도 한번 지난주입니까? 같이 유튜브 녹화상에서 할때 진짜 빠지는 이유가 뭐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화장품주들이 중국 법인이 많다. 결국 중국 법인이 있다는 것은 수출할 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미국이나 미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겠죠. 자, 5월 초에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했고, 그 배가 지금 떠나서 2주에 3주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5월 말 되면 관세 부과를 할수 있는,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량이 미국 쪽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세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적인 악재가 지금 노출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화장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토니모리, 뭐, 이런 것들도 주가 많이 빠졌는데, 뭐, 이런 거는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질 때는 시게 빠지죠. 그냥 뭐, 한 번만에 이래 빠져버린 거고. 요거를 이제 우리 차트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속는 패턴 중에 한 개예요. 차트가 어때요? 요렇게 뺐다가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야, 이번에 이 차트 이럴 때딱 추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차트 보면 어때요? 넘어갈까지 다 그림 만든다는 거죠. 차트로 될것 같으면 다돈 벌었다. 다돈 벌었다.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업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요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 만든 차트잖아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자. 이런 거는 뭐냐? 업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중국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분위기를 읽어줘야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차트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했는데, 결국 지금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바닥권역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봐야 되는 것이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지점이 한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한 1300원, 1400원 정도 되고, 이 자리 자체를 지금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분봉상 1300, 1400 지날 때 거래에 탁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부터. 자, 어때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빠질 때 터지기 시작하죠. 빠지면서 터졌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다가 또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든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빠진 종목도 내일 길쭉 반등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쉽게 사면 안 된다. 왜? 아직 업황 자체가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이런 움직임으로 이런 기간 자체가 그래도 한달 이상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주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또 뭘 볼까요? 자, 뭐, 아모레퍼시픽. 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앞에서 투매가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여기에 급락구 첫 양봉에서 거래량 모으고 여기에서 추세로 여기까지 올리면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53%, 약 50%입니다. 시세가, 1차적인 시세가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또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자, 원스텝, 투스텝, 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요 정도. 자,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18만원대. 자, 오늘, 18만 2천은 딱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딱 터치를 하면서 거래가 탁 터졌죠. 제말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올라왔네요. 지금은 요 정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런 자리에서 바닥에 대한 횡보성 장세를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가 오늘 많이 빠졌지만 요런 종목군들이 바닥에 대해서 횡보를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막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희토류는 건재하다. 쉽게 꺼지지 않는 불. 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희토류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결렬되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쫙 올라갔다 쫙 빠지는 이런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테마가 붙는 자리인데, 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첫 번째로 갔던 종목군들이 유니온, 그 다음이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 티플렉스였죠. 이세 가지가 원스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갔던 종목군들이 쌍방울하고 광림입니다. 자, 요런 거 많이 봤죠. 어디서? 자, 우리가 처음에 미세먼지 관련주 오를 때 처음에 뭐 올랐어요? 마스크, 공기청정기 관련주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르는 것 중에 뭐예요? 뭐 집진시설이라든지 후황 관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뭡니까? 반도체 클린룸 올랐고, 가스보일러 올랐고, 막 여러 가지 잡다한 걸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들은 성장하고 성숙되고 다음에 또다시 쫙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한 처음에 뭐그 구글이저지 때문에 뭐 그래핀 관련주 올랐다. 그 옆에 나중에 대창 붙고 그 나중에 또 다시 한번더뭐 시장에 뭐아다 갖다 붙이면서 경인양인도 그리고 뭔가 갖다 붙이면서 우리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하면 주가가 한 번씩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구글이저지나 이런 것들 주가 어떻게 됩니까? 3단까지 올라가 난 다음에 주가 빠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기업들이 물론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붙여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등폭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스텝이라는 거죠. 시장은 아직까지 여기 열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열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시세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더 시장을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나만이 빠졌어요.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오늘 종목군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제 개별주. 자, 이름도 생소한 이름도 많고, 그죠? 그리고 빠졌기 때문에 올랐는 종목도 많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이제 뭔가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진짜 정말 현재의 시장 자체는 뭔가에 대한 테마나 뭔가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주도주 패턴을 보인다기보다는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춘추전국시대인 거예요.
요놈도 한번 며칠 한번 먹어보고, 요것도 한번 며칠 먹어보고, 요놈도 한번 며칠 먹어보고, 요게 진행이 되는 거지, 뭔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 천하통일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가 확실하게, 아, 이거다! 이런 것들은 없다. 그래도, 아, 이거다! 주도주 패턴이다! 라고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 5G입니다. 나머지 뭐 혁신적인 뭐 수소차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 안 나오고 있고, 전기차 마찬가지고요. 헬스케어, 바이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유일하게 섹터군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5G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5G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더 반등이 좀 형성됐는데, 자, 오늘도, 자, 이렇게 5G 관련주가 올랐죠. 근데 여기에서 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에이스테크라든지, 그 KMW, 요두 가지 종목 뭐라고 했습니까? 중계기, 안테나, 기지국. 원스텝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주도를 먼저 하는 애들.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장비지만 주가가 그전부터 올라왔던 거죠. 그죠? 요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 오늘 많이 빠진 게 이제 RFHIC하고 삼재전자 많이 빠졌는데, RFHIC부터 잠깐 보시면, 자,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빠졌거든요. 요런 거는 반등이 제가 볼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를 하단부터 지금 올려가지고, 올려서 들었는 상황에서 지금 음봉 두개 정도 뜨면, 주봉상 음봉 두 개잖아요. 이게 장대 음봉이거든요, 둘 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추세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리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이 쉽게 안 돌려져요. 이런 건 추세가. 그래서 저는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보내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5G 관련주는 맞지만 하웨이 납품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업체, 하웨이와 함께 성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대신 우리가 이제 코이버라든지 코이버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그리고 유비커스하고 뭐 다산네트워크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제가 얘기했던 이세 가지 기업은 LGU 플러스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즉 LGU 플러스가 하웨이에 대한 장비를 가장 많이 쓰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LGU 플러스도 이제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다산네트워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산존 솔루션,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산존 솔루션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산네트워크스의 자회사입니다. 요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나스닥에 다산존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만원까지 한번 터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진짜 얘네들 이번에 만원 못 버는 얘네들 진짜 바보예요. 그 정도로 보는 거고. 근데 오늘 유독 삼지전자가 좀 하락을 했는데, 자, 삼지전자가 일단은 뭐 최초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요 기업 자체가 지금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을 급락이 나왔던 것이 삼지전자하고 하웨이하고 공통적으로 5G 장비 하나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개발했다라는 뉴스는 있는데 그것을 뭐 개발해서 납품을 하웨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개발을 함께 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는 빠졌거든요. 저는 이 삼지전자가 그 LGU 플러스의 그 하웨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LGU 플러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삼지전자고, 하웨이가 이 삼지전자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납품 자체가 회의익을 받지 않게 된다면 삼지전자가 그만큼 파일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평창 그 올림픽 할때 얘네들이 LG U+에 대한 5G 서비스를 했던 기업이 바로 이 삼지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혜로 봤는데, 오늘 오히려 주가가 하웨이와 함께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이봉한 개로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좀더 여기에 대한 반등 추이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분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것이 하단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이 기업이 그게 아니었다, 하웨이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곧장 반등이 한요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11,500원 정도. 근데 만약에 반등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한번더 빠진다면 그때는 하웨이에 대한 노출되지 않는 이슈가 이 삼지전자는 있다. 그래서 나머지 호이보라든지 아니면 유비커스라든지 다스네톡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삼지전자는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악재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유동적으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30%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매수가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왔거든요. 상당히 뭐 안타깝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한번더 기회를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5G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동참.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뭐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하웨이를 쓰지 마라, 너희 나라도. 지금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언론사 기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국산 장비로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물론 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발 뉴스였는데, 거기에서도 그 동남아에 대한 5G 장비 자체를 한국에서 맡으면 좋겠다라는 미국 내 의견이 있었다. 근데 동남아에 납품을 하는 것을 미국 내 의견으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건가? 뭐 아무튼 기사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뉴스 기사를 대부분 다 확인을 해보거든요. 뭐 보수지 진보지 뭐 상관없이 다 확인해 보는데,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만큼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한 가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대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던 이런 에이스테크나 아니면 KMW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이솔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오이솔루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추격 매수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막 갑작스럽게 막 뭔가 비중 확 실어가지고 가는 것은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에이스테크도 만원 찍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만원 가고 여기서 덜컥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5,000원에 했는데 만원에 여기 올라왔다 여기 또 사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비중 조절 조금 하셔야 돼. 다시 하면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뭐 결국에는 5G 이런 거는 먹거리가 될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항상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내일 좀 관심주 이어서 곧장 말씀드릴게요. 자, 해마루 푸드 서비스하고, 아, 도이치모터스부터. 자, 봐요. 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게 제가 87,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 원을 한번 본다. 이런 기업들. 아니면 여기서 이런 짓안 한다. 이거는 제가, 저도 옛날에는 뭐 이런 브레인의 역할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다. 뭐 저도 한때는 날리던 이런 그거였는데, 얘네들 이제 이 주가를 만들어주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데 흐름을 아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번 올려서 또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겠죠. 다시 한번 더 빼보거든. 아니,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건데, 우리가 요런 기업들도 지금 계속적인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되죠. 지금 이제 가격이 7천 원대보다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중 조절 하셔야 되고, 해마루 푸드 서비스. 오늘 뉴스도 있었죠. 롯데리아가 죽고 있다. 그리고 버거킹과 맘스터치가 뜬다. 이것이 맘스터치의 기업인데요. 지금은 하반 경직성을 이룰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 점유율이 좋고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 더 빠진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루푸드 서비스 받고 다산네톡스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제로투세븐. 자, 제로투세븐이 지금 중국 발, 뭐, 유화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적고요. 지금 보면 기관에 대한 수급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페이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그림 자체가 좀더 추가적인 부분을 보고 가는 그림이다.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또 달려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요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입니다. 자, 참가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또 내용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최대한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적게 먹더라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럴 때 보면 다 난리 먹고, 아이씨, 시장 진짜 먹었네. 본인 책임도 절반 있어요. 시장 탓만 하시면 안 돼. 오히려 또 이런 장에서 또 지혜롭게 넘어가면 또 상승장 왔을 때또 그때 또확 벌면 되거든요. 그냥 시장은 항상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반복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짧고 굵게 하시면 안 돼요. 가늘고 길게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아시죠? 우리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 다시 한번 꼭 하시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